정책 권력 모형이 있어요. 정책 권력 모형이란 말은요, 이제 부제를 달기를 이렇게 했어요. 정책은 누가 주도하느냐, 이런 문제예요. 정책을 누가 주도할까?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많은 정책이란 게요, 여러분 생각할 때, 과연, 우리가 일반 국민의 요구가 반영이 돼서, 이게 있잖아요. 민주적 절차를 거쳐갖고, 과연 이게 정책을 이루어질까? 아니면 또 어때요? 좀, 뭐, 권력을 장악한 소수가 자기들의 입맛에 맞춰 정책을 만들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난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얘기하고 싶었는데, 고민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정책을 누가 주도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자, 이 정책 권력 모형은 우리 사회 정책을 누가 주도할까라는 이론적 모형인데, 여기에 보면은 먼저 이제 두 가지 전제가 먼저 있어요. 정책이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권력이란 것을 얘기할 때요. 권력이란 것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 누가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권력이 소재가 있어요. 소재.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까? 그다음 두 번째는요. 권력이란 게요. 집중되어 있을까? 분산되어 있을까?에 대한 이해입니다. 권력이 소재라는 말에서는요. 권력을 국가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아니야. 사회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어느 게 맞느냐예요. 그럼 이때 이제 국가가 뭔지 사회가 뭔지를 또 이해해야 되잖아요. 국가는 과연 뭐고 사회는 뭘까? 누가 권력이 있을까? 누가? 국가는 뭘 얘기할까? 예. 국가란 말은 이제 뭐냐? 국가를 우리가 이제 설명하면 정부라고 얘기하면 돼, 정부. 근데 사회는 또 뭘까요? 사회는. 현재, 21세기 현재, 우리나라는 권력을 얘기할 때요, 사회가 권력이 많을까? 국가 권력이 많을까? 자, 뭐가 많을까요? 자, 이걸 이제, 잘 이해가 안될수 있으니까요, 처음 공부하면, 그죠? 이걸 이제 우리가 역사를 거꾸로 한번 되돌려봐요. 거꾸로 되돌려갖고, 뭐 예컨대 한 300년 전, 500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봐요. 그럼 이게 이제 조선시대가 됩니다. 그럼 이때, 국가란 말은 뭐가 되죠? 왕이 되는 거예요, 왕. 왕과 그 밑에 있는 관료 집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란 말은 누가 된다? 사회는, 사회로 얘기하면 이게는 평민도 있고, 귀족도 있고, 그죠? 양반도 있고, 아니면 뭐더 귀족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럼 권력을 누가 많을까? 조선시대 누가 권력이 많았을 것 같아요? 왕이 많을 것 같아요? 얘가 이렇게 해서, 얘가 일방적으로, 모든 거 따로 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영의정 보고 있잖아요. TV에 나온 것처럼 있잖아. 야, 영의정 너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왕이 새파란 애가, 야, 70대인 황의정성 보고 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들어간다면 권력이 누가 많을까 입니다. 이러면 얘가 많은 적도 있어요. 얘가 많은 적도 있어요. 태조, 세조 이런 사람은 얘가 공을 힘이 세요. 하지만 대부분이 왕, 뭐 예를 들어서 순조, 헌종, 철종 이런 사람 생각해봐요. 철종이 누구냐? 강화도에서 그죠? 농사 짓다 왔어요. 너왕 해라. 그게 뭐예요? 아니, 해보면 좋은 거야. 그래서 왕 됐어, 그죠? 왕 되고 나니까 어때요? 글자도 잘 모르잖아요? 무시하잖아요? 망무시하잖아요? 그것도 예 하고 뒤로 갖고, 아유, 저 등신 같은 게 말이야. 다음 바꿔버릴까? 그래, 바꿔. 그래서 다음에 어때? 순조 자르고, 그지? 헌종 들어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권력이 많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적으로 본다면 이런 경우는 드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귀족의 노름에 의해서 많이 놀았단 말이에요. 이런 게 뭐죠? 사회보다 국가보다 사회가 권력이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봐요. 그럼 현재는 누가 많을까 이렇게 물으면요. 아, 이건 참 민감한 부분이다. 현재 누가 많을까? 근데 현재 만약에 이쪽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나라 이제 이런 시절이 일부 있었어, 그죠? 일부.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태조에 해당된 사람이 그죠? 태조 이승만 맞잖아요. 이승만, 태조잖아. 태조고,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문약하잖아. 그리고 세 번째 가면 이제, 박선생님. 이때 뭐, 국가는 곧 이제 신이잖아. 그렇지만은, 그 이후부터 슬슬 약해지기 시작해요. 결정적인 계기를 주신 분이 있나요? 노 있어요. 요 앞에 이제 전씨 있어, 전씨. 전씨. 그 다음에 노 있고 이때 이제 소위 물 대통령 이렇게 불렀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YS, 그 다음 DJ 이렇게 가면서요. 이제 권력이 슬슬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슥 넘어가기 시작해요. 넘어가면서 사회 쪽으로 슥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현재 국가의 권력이라는 게 물론 강합니다. 물론 강합니다. 그러나 사회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회를. 그래서 사회가 됐든 지배적 기업이 될 겁니다. 지금 같으면요. 이런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예컨대 얘가 울산입니다. 그럼 울산이 지금 이쪽에 뭐가 있습니까? 울산 자동차 하나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힘이 셀까요? 울산시가 힘이 셀까요? 이거 묻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국가 사회란 말을 이해해야 이 파트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국가가 권력이 강하다라고 보는 관점을 국가주의라고 부릅니다. 국가주의. 국가주의고요. 다음에 우리 공부하겠지만 베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버라는 사람 얘기한 것을 관료제 국가론이라고 불러요. 베버의 관료제 국가론에 의하면요, 국가가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좀더더 세련되게 표현하면은 국가의 자율성이 있다, 이런 말 써요. 국가는 자율성이 있다, 이런 말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가 권력이 많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어요. 이것이 다원주의 이론하고 그 다음에 엘리트론이 여기 해당돼요. 그래서 다원주의 엘리트를 좀 아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력은 집중되었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어요. 이것이 엘리트론입니다. 반면 권력은 분산되었다라고 보는 관점을 다원주의라고 부릅니다. 다원주의.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원주의 엘리트에 대한 어떤 이런 이제 이론적 논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원주의가 뭘까? 그다음에 엘리트론이 뭘까?에 대한 내용을요. 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자, 먼저 다원주의 볼게요. 현대의 이제 민주정부론을 설명할 때 대부분 다 다원주의를 언급해요. 다원이란 말은 말 그대로 쓰면요, 다원이란 말은 많다, 이게 첫째, 많다, 많다, 다원은 많다 이런 얘기고, 이것을 프루럴리즘이라고 표현해요. 프루럴리즘이라고 했으면은 프루럴 이런 뭐죠? 복수다 이런 얘기잖아요. 복수, 복수주의다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다원주의에 따르면은 이 사회는 뭐냐면 많은 다수의 집단이 존재한다라고 전제를 달아요. 이 사회는 다수의 집단, 앞에 이익자를 붙여도 됩니다. 이익 집단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다수의 집단이 존재한다. 이것이 다원주의 전제 조건입니다. 다원주의에 따르면 이 사회는 많은 집단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많은 집단이 존재하고 있긴 한데 이러한 집단들 간에는 균등한 권력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균등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는 관점이 다원주의 전제 조건이에요. 조선시대는요, 다원주의 엘리트로 설명하면요, 엘리트는 소수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그럼 조선시대는 다원주의일까요? 엘리트론일까요? 엘리트론이 가까울까요? 근데 16세기는 사림이 등장을 해요. 사림은 여론 정치를 추구해요. 사림이 등장과 함께 산림이란 말을 써요, 산림. 전국에 수없이 많은 선비들이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누가 혼자 일방적으로 주도하지 못한다고 봐요. 그래서 좀 냉정하게 보면은 조선시대는 15세기 훈구파가 지배했을 때는 엘리트론이라는 개념을 가져온 것이 맞을 수 있고, 그 다음에 16세기 사림 정치가 시작되면은 다원주의적 모습이 있다라고 얘기해도 틀리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린 두 가지 모습을 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어느 게 어느 걸 지금 돕고 있는지 잘 모르겠죠. 행상을 통해서 국사를 공부하는지, 국사를 통해서 행상을 공부하는지 잘 모르겠죠. 언젠가는 서로 알게 될 겁니다. 그럼. 자, 그래서 여기는 균등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 말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더 세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의사회가 있고 약사회가 있어요. 그럼 이때 어느 쪽이 더 힘이 세냐 이렇게 물으면은 의사회가 조금 센건 사실이겠지만 꼭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꼭 그렇다고는. 여기다 또 이제 한의사협회가 또 있어요. 한의사협회.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어때요? 누가 더 세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약간은 상대적 센건 있겠지만, 그러면은 어느 쪽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뭐가 일어난다? 타협과 협상,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균등한 권력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 타협과 협상, 그리고 합의, 최종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친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균등한 권력의 보유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협, 협상, 합의, 조정을 거치게 되다 보니까
정책의 형태가 급진적으로 변할까? 점진적으로 변할까요? 예, 네, 점진적으로 변하겠죠? 그래서 그 결과, 점진적 변화가 있게 된다라고 보는 관점이 다원주의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원주의 모습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다원주의는 후진국과 선진국을 만약에 나눠본다면 어디에서 나올 수 있다? 당연히 이건 선진국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원화된 선진국 또는 안정화된 상황에서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다원주의적 요소가 나올 수 있지.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나오기 어려워요. 다원주의는. 자, 그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설명할 사항이 이건 정말 중요한 파트예요. 자, 네 번째. 자, 다원주의에 의하면요, 사회와 국가가 있을 때요, 사회 국가가 있을 때 누가 더 많은 권력이 있다고 했죠? 사회가 권력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말은 사회의 요구가 국가로 들어오고 국가는 이것을 어때요? 수용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회의 요구를 국가는 받아들인다 이렇게 봐요. 그럼 사회의 요구를 국가가 받아들일 때 이때 국가는 사회 관계에서요 독립 변수가 되나요? 종속 변수가 되나요? 종속 변수가 되겠죠. 국가는 사회 요구를 받아들이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종속 변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국가가 종속 변수에 불과하니까요. 국가는 종속적인 개념이니까 국가는 능동적일까요? 수동적일까요? 수동적이겠죠? 국가는 적극적일까요? 소극적일까요? 소극적이겠죠? 수동적이니까죠? 소극적이죠? 국가는 사회로부터 자율성이 있다, 없다? 자율성이 없다 이렇게 쓴 거예요. 국가는 자율성이 있다 없다? 없다. 국가는 자율성이 없다. 이 말은 사회가 요구한 데 따라갈 뿐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자율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또이 사회는 많은 집단이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국가는 이 사회의 집단 중에 어느 한쪽만 편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편을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는 뭐냐면 중립적이라고 본 거예요. 중립적. 그래서 국가는 중립적이다. 중립적 조종자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또 중립적 심판자, 이렇게 불러요. 심판자. 심판은 아시다시피 어때요? 심판이란 건요, 어느 쪽 한쪽을 편들지 않죠? 그죠? 심판은 편을 들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도 편들지 않는다. 심판자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의 다원주의에 따른 국가관이에요. 그래서 다원주의에 따른 국가관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요 파트 있죠.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렇게 이제 국가는 수동적, 소극적, 중립적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그럼 사회는 많은 집단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원주의에 따른 이제 국가관을 좀 이해해 놓고 하십시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와 대비되는 개념을 엘리트론이라고 부릅니다. 엘리트론. 엘리트론은요, 다원주의에서 보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이 사회를 계층으로 나눠봐요. 사회는 지배층이 있고요. 지배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 지배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 지배층을 엘리트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엘리트라는 개념은요, 소수의 지배층, 지배집단을 얘기합니다. 소수의 지배 집단은 우리가 엘리트라고 부르고요. 그 상대편에 있는 사람을 대중이라고 부릅니다. 대중. 자, 대중이란 말 써요. 대중이란 말은 다수의 피지배층을 얘기하는데, 다수의 피지배층을 말하고 있고, 대중이란 말을, 우리가 이제 사람의 무리를 표현한 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중이란 말도 있고요. opinion, 뭐 정치적인 의미를 쓸 때는 공중이란 말을 많이 써요. 또 민중이란 말을 쓸 때가 있어. 이런 권력에서 소외된 개념을 설명할 때는 민중이라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대중이든 공중이든 민중이든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이제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대중은 이제 뭐냐면 권력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리고 지배 대상을 우리가 대중이라 부르게 되는데. 이렇게 사회란 엘리트와 대중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이때 엘리트는 대중을 이해할 때 엘리트는 대중이란 사람을 정치적으로 무능한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엘리트는 대중을 한마디로 무시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자각이 없고 무능하다. 그러면은 사회의 모든 파트는 엘리트가 이끌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엘리트가 대중의 요구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트는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트는 정치적으로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엘리트는 대중의 요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까? 무감각하게 대응할까? 무감각하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 엘리트가 사회를 이끌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트를 일종의 말하자면요, 선택된 인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선택된 인간이다. 그래서 이것을 선량주의라고 불러요. 선량주의. 선량이란 말이 착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착하단 게 아니라 선택된 인간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선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쓰죠. 이러면 선거가 되지, 그죠? 선거할 때 선택된 인간이다. 그래서 소수 엘리트가 이 사회를 지배하고 또 이끌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있잖아요, 영화, 소설 다 뭐예요? 엘리트주의입니다. 엘리트주의에 의하면요, 항상 어때요? 소수의 잘난 사람들이 위기로부터 이 세상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영웅전이죠. 만화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무협지도 그렇고 다 그렇죠. 영웅전이 나온 거예요. 최강의 절대 권력을, 절대 힘을 가진 그 누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번쩍 튀어나올 것 같아요. 이 세상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스토리가 이어지려면요, 혼자 하니까요, 너무 있잖아요, 캐릭터가 단순해요. 그래서 보통 다섯 명을 많이 동원시켜요. 이것이 어릴 때 봤던 독수리 오형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감명 깊게 봤던 것이 디지몬 어드벤처예요.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다섯 명의 아이들이 나와요. 근데 얘들은요, 두 개의 세계를 구해요. 지구와 디지몬 세계 파괴를 막기 위해서 선택된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얘들은 디지몬 세계 파괴는 인류의 세계 파괴가 같이 일어나요. 이걸 나중에 매트릭스라 부릅니다. 매트릭스. 이 매트릭스 영화가 바로 여기 해당돼요. 두 군데 소속돼 있어요. 매트릭스 구조, 그죠? 예, 매트릭스. 이해 됐어요? 진짜 이거 볼 때 이해 됐었어요? 디지몬 어드벤처. 이런 거 볼 때요? 아마 여러분들 이런 거 볼 때 그냥 봤을 것 같아요. 아, 행정을 공부하니까 모든 게 행정의 시가 있어. 재해석되는 거야. 재해석된 거야. 이 세계는 있잖아. 이게 뭐예요? 가상공간 세계예요. 이게 디지몬 세계인 거야. 이건 현실 세계야. 근데 우리는 요즘에서 놀잖아, 이제? 놀는데 이게 무너지면 이것도 무너진 거야. 아, 매트릭스 영화 봐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기 죽으면 이 사람도 죽는 거야. 그래서 두 개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엘리트주의입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신화도 만들어지고 설화도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엘리트는 대중이라는 것을 이제 정치적으로 무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얘들이 이끌어간 겁니다. 그 결과 정책은 누가 한다? 엘리트가 주도한 겁니다. 그래서 정책이나 권력은요, 정책은 엘리트가 주도하고요. 엘리트가 주도하기 때문에 정책은요, 다운지처럼 점진적 변화가 아닌 겁니다. 왜? 엘리트가 바뀌면은 정책은 180도 선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은요, 급진적 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해요. 급진적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해요. 정책이 급진적 변화하는 이유는요, 엘리트의 변경, 교체로 보시면 돼요. 엘리트가 바뀌면 어때요? 다른 정책이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내용은요, 이 엘리트로는요, 선진국과 후진국이 있어요. 어디에서? 후진국에서 많이 발견되죠. 하지만 후진국만 있지는 않아요. 이게 선진국도 존재하는 거예요, 엘리트는. 그래서 선진국도 존재해요. 그래서 이거는 선진국과 후진국이 있을 때는요, 후진국이 좀 더 많다라고 얘기하면 맞아요. 후진국이 좀 더 많다라고 얘기하면 맞고, 그 다음에 사회가 안정화된 사회보다 어디서 나올 수 있다? 위기적 상황이나 격동기 사회에서 더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유동적일 때, 격동적일 때, 변화가 많을 때, 위기가 많을 때 엘리트론이 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트론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상황하고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평화로운 시대는요, 엘리트가 필요 없는 시대예요. 이걸 중국에서는 요순 시대라고 부르고, 요순 시대.
현인이 필요 없어요. 왜? 그냥 내버려두면 사회는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엘리트론이 나온 시대는 항상 좋지 않은 시대예요. 좋지 않은 시대예요. 그래서 육사에 나온 거 있잖아요. 그죠? 육사 이런 거 있잖아요. 초인을 목 놓아 부른다 이런 말 있잖아요. 왜 초인을 목 놓아 부릅니까? 초인이 있잖아요. 초인이 뭐예요? 초인. 초인을 부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엘리트잖아요. 엘리트. 누군가 영웅이 나오길 바라잖아요. 너무나 암울했던 일제시대에. 그래서 초인을 찾는다. 이게 엘리트론이죠. 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때 사회와 국가의 관계를 이제 설명할 때는요, 엘리트는 역시 누가? 사회가 더 강한 것입니다. 다만, 이 사회는 누가 존재한다고 했다? 엘리트와 대중 있잖아요? 그럼 이때 국가는 누구의 의견만 청취한다? 얘의 의견만 들어온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대중 요구는 무시된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국가란, 중립적일 수가 없죠? 국가는 엘리트 입장에 의해서 따라갈 뿐이잖아요. 그래서 국가는 더 이상 중립적 조종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트론이 결과죠. 자, 이렇게 이제 다원제 엘리트에 대한 이제 상반된 시각입니다. 그럼 우리 사회는 다원주의인가요? 엘리트론인가요? 글쎄, 어떨 땐또 이게 맞고, 어떨 때 이게 맞죠? 저쪽이 맞을 수도 있고,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한쪽을 얘기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론이 어때요? 다양화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하나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두 개. 그래서 두 개의 모습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다원제 엘리트에 대한 이론적 논쟁의 발전입니다. 자, 다원제 엘리트에 대한 이론적 논쟁의 발전은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나타나요. 본래 다원주의 엘리트의 저 이전에 씨앗을 얘기할 때는 19세기의 유럽과 미국 사회를 가지고 설명해요. 그럼 19세기의 미국은 유럽은 이렇게 얘기할 때요. 19세기 미국은 다원주의 요소가 굉장히 강해요. 다원주의가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유럽은 엘리트론이 굉장히 강해요. 왜? 유럽은 오랫동안 귀족이 존재했던 사회입니다. 유럽은 귀족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다원제 엘리트론은 유럽적 관점이 많이 가고 유럽 안에서도요 또 약간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유럽 안에도 독일과 같은 나라는 엘리트론보다는 어느 쪽이 가깝다? 저 앞에 뭐죠? 국가주의가 가깝습니다. 군국주의와 함께 국가주의에 가깝고 이게 아니고 다른 유럽의 국가는 엘리트론이 좀 강하다고 볼수 있어요. 이런 부분인데 요는 이것이 언제냐면은 1950년대 미국에서 논의가 된 거예요. 미국에서 논의가 되기를 이렇게 본 거예요. 미국 사회는 다원주의야 이렇게 보는 관점이 전통적 관점이에요. 미국은 다원주의야 이렇게 보는 관점을 전통적 관점이 이걸 우리가 집단 이론이라고 불러요. 집단 이론. 이익 집단론을 바탕으로 하는 집단 이론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미국 사회는 집단 이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다원주의라고 보고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논리가 나와요. 반발. 반발하기를 미국은 소수 엘리트가 주도하고 있다라는 새로운 주장이 나와요. 이것이 미국의 엘리트론이에요. 자, 미국 엘리트론에 의하면은 미국이라는 사회는 소수가 다수에 의한 통치인 다원주의인 줄 알고 있었지만 실제 조사해 보니까 미국은 소수의 힘 있는 집안이 있더라라고 봐요. 힘 있는 집안이 있더라. 예를 들어 지난 정부 때 미국에서 지금 현재 오바마잖아요. 오바마 직전에 누가 집권했었을까요? 부시예요. 부시 이런 건다 어때요? 정치적으로 명망가 집안들이에요. 부시는 부시의 동생도 형도 있어요. 뭐 저쪽에 주지사 하고 있고 뭐 이쪽에 가면 거물급이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엘리트론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 부시 집안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뭐 카네기라는 이런 사람도 있고 그죠? 옛날에 뭐 록펠러 재단 이런 것도 있고요. 위만 몇개 있단 말이에요. 케네디도 유명한 가문이에요. 케네디 가문. 케네디 이런 사람. 자, 이런 사람들 다 있다면, 이렇게 소수가 미국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이 나와요. 이걸 파워 엘리트론이라 불러요. 이 파워 엘리트론 시각에서 미국을 보니까요. 맞네. 미국은 말이 다원주의인 줄 알았지. 알고 보니까 얘들 지배하고 있고, 나머지 어때요? 97%의 통치 대상만 있을 뿐인 거예요. 97%의 통치 대상은 정치적 무능하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쪽에서 좀 더, 다른 쪽에서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가 뭐 옛날 보면 3S 정책이라고 많이 얘기했던 것이 여기에 해당돼요.
자, 이것에 대해서 비판해, 나와, 이걸 비판, 이걸 비판해서 나온 것이 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달. 달의 다원적 권력 이론이라고 불러요. 다원적 권력 이론. 이 달의 다원적 권력 이론이라는 게 나오고요. 달의 다원적 권력 이론에 의하면은, 네 말은 맞는 측면도 있지만은 아닌 것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달의 다원적 권력 이론에서 재비판이 나와요. 재비판이 나온 것이 이른바 신엘리트론이라고 부르고, 신엘리트론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라츠와 바흐라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신엘리트론에 의해서 이렇게 있잖아요.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요. 좀 일제 이젠 좀더좀 타협하자. 타협하자. 그래서 나온 게 절충입니다. 절충. 이 절충하는 형태에 나와요. 그것을 신다원주의 또는 수정다원주의라 불러요. 그래서 1980년대까지 이렇게 한 30년간 이제 이론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이건 다원주의일까? 엘리트일까? 이런 이론적 논쟁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한 측면이 100% 맞는 건 아닙니다. 또 이쪽이 저쪽은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자세히 우리가 공부하면요, 이제 좀더 수준이 많이 올라가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계략적인 것만 좀 봅시다. 미국의 엘리트론이 대표적인 학자가요, 밀스라는 사람이 지위접근법이라고 있고요, 헌터라는 사람이 명성접근법이라고 있어요. 지위접근법, 명성접근법이라고 불러요. 교재는 뒤쪽에 막 흩어져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밀스 헌터 이론이 있는데요. 밀스 헌터 이론에서 밀스란 사람이 얘기한 게 미국은 뭐라고 했다? 소수 엘리트가 지배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특히 지배하냐라고 하니까 이걸 이제 군산복합체를 형성한다 이런 말 써요. 군산복합체란 말은요. 군과 인더스트리 산업이에요. 산업. 군산이란 말 군과 산업이에요. 기업체를 얘기해요. 얘가 뭐예요? 컴플렉스 복합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군과 이 산업은 특히 뭐냐면 방위산업체가 많아요. 방위산업체가 결탁하고 있다라고 봐요. 미국 경제의 성장력이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가 이 군수산업입니다. 알다시피 이제 비행기나 뭐 있잖아요. 대포 한 발도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이게. 군수품은 되게 비싸요. 스텔스 F-22 랩터 같은 거는 이제 뭐지 뭐 3천억 이상 가죠, 그죠? 비행기 한대 만들면 이제 3천억이에요. 껌몇개 팔아야 돼요, 도대체? 껌 팔아도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물론 껌 팔아서 돈번 회사도 있죠, 그죠? L모 회사 있잖아요, 그죠? 야, 이돈참 많이 벌었어요, 그죠? 봐봐, 껌을 기반해 갖고, 그죠? 했는데, 보니까, 뒤에 보니까 이제 또 뭐, 아이고, 형제 간에 싸우고 부자 간에 싸우고 난리네요, 이게. 참, 불투명한 거는 정부만 불투명한 게 아니라 기업은 더 불투명하고 있어요. 이게 좀 시대 어느 시대인데 말이지 지금 사람들은 참 관대해요. 다 잊어버렸어요. 여전히 L 회사에 가고 여전히 햄버거 먹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자, 이렇게 이제 군산복합체를 통해서요 엘리트가 있잖아요. 여기에 다 포진돼 있다는 얘기예요. 다 포진돼 있다. 부시 정부 때 부통령을 했던 양반이 군수산업체에서 기업체 회장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최대의 수혜자는 누가 되겠어요? 이라크 전쟁, 지금 이제 좀 조용해졌지만, 그죠? 이라크 전쟁 최대의 이득을 본 사람 누가 되겠어요? 그쵸. 미국인데, 미국 안에서, 그죠? 처음에는 군수산업체가 돈 벌겠죠? 그 다음에 의류산업체 돈 벌겠죠? 그죠? 순서가 쫙 나온다. 그 다음에 건설업체가 돈 벌게 돼 있어, 뒤에. 그리고 석유업체 이렇게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간에 어떤 결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이른바 이걸 회전문 인사로 불러요. 회전문 인사. 회전문 인사가요. 군, 정치, 기업 이렇게 해서 엘리트가 여기서 회전문 타고 이쪽에 딱 도착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가긴 좀 그렇다, 그죠? 여기서 이쪽으로 도는 거야. 군이 요직에 있던 사람이 다음에 어때? 기업체의 사장이 되는 거고. 또는 정계가 있는 거야. 이렇게 엘리트들이 자기들끼리 빙글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엘리트가 권력을 유지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을 회전문 인사로 불러요. 가끔씩 우리나라도 이 얘기 나올 때가 있어요. 나올 때가 있어요. 앞으로는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알 거예요, 이제는. 자, 이렇게 해서 소수 엘리트가 권력을 독식하고 있다. 이게 이제 미국 엘리트론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발해서 나온 것을 달의 다원적 권력 이론이라 불러요. 달이란 사람이 이야기를, 달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엘리트가 있다? 인정한 게 첫째야. 달에 의하면 어때요? 엘리트는 있다, 없다? 있다. 존재한다. 이게 먼저 인정을 해요.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두 번째부터 중요한 거예요.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엘리트의 뭐냐면 숫자가 증가하는 겁니다. 엘리트의 숫자가 증가한 겁니다. 엘리트의 숫자가 증가해요. 옛날에 통계, 제 생각엔 좀 약간 엉터리 아닌가 생각했던데, 왜? 숙종 때 보면은 대구의 양반 수가 뭐 70% 막 나오고 하는데, 그건 좀 너무 부풀려진 거 아니냐 생각 좀 드는데, 어쨌든 양반 수의 증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도. 근데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엘리트 수가 증가하니까요, 이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요, 선거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누구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된다? 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요, 대중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 대중의 요구에 무감각하다,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대중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냥 줄여서 수용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게 엘리트라고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 대중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이거는 엘리트론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걸 다원주의 계열로 봅니다. 자, 이렇게 대중의 요구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신엘리트론이 등장을 해요. 여기 보면은 이 비비가 있어요. 바흐라후아, 바라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무의사결정이라는 걸 설명하는데, 엘리트가 비밀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앞하고 다른 점은요, 엘리트는 보이지 않는 쪽에서. 비밀리에 엘리트가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을 신엘리트론이라고 부릅니다. 신엘리트론의 대표적 학자가요, 바라츠와 바흐라흐라고 불러요. 아유, 기억하기 참 나빠요. 그럼 안 하면 되지 뭐. 안 하면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대충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 말하면 돼요. 둘이 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때는 어때? 비비. 그래서 뭐 있다? 신형 비비탄이에요. 비비탄. 신형 비비탄이 뭐라고 했다? 비밀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했다. 이렇게. 응? 신형 비비탄. 비비탄 모르죠? 팡팡 쏘는 거. 자, 비비가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이제 신다운주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오면서요. 교재에 있는 내용 살짝 읽어보면서 할게요. 자, 297쪽에 방금 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요지가 있고. 자, 다운주의에 따른 개념이 있죠. 다운주의 계보는 원래 이익집단론의 시작이었고, 달에 의해서, 그리고 다시 신다운주의 이렇게 발전해 갔습니다. 그다음에 고전적 다운주의는 벤틀리와 트루먼의 이익집단론이라고 있습니다. 벤틀리와 트루먼의 이익집단론에 의하면은, 특히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잠재적 이익 집단이나 중복효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왜 있잖아요. 이 점진적 변화가 일어난지를 설명한 이론인 거예요. 그걸 설명한 이론인데, 잠재적 이익 집단이란 말은 힘 있는 소수 이익보다는 침묵하는 다수 이득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만들어라. 이게 결론이에요. 자. 잠재화 있다니. 이익 집단이 현재는 있다, 없다? 없어. 없어. 없는데, 언젠가는 이들이 이익 집단이 될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립적인 정책이 나오는 이유고, 또 중복효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모임에 가입할 때 보면 두 군데 모임에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양쪽이 모임이 성격이 달라질 때는 어때요? 어느 한쪽도 편들 수 없는 겁니다. 그죠? 두 군데 소속의 회원인데, 양쪽이 소속인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해버리면 나는 어디도 편들지 못해요. 바로 이제 이런 내용이 중립적이죠. 내용이 나온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 지금. 자, 이래서 특정한 이익을 반영하지 못하고 중립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달의 다원적 권력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방금 봤던 뭐죠? 엘리트의 다원화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신다운지라고 있죠? 신다운지. 신다운지는 자, 양쪽을 모두 수용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걸 수정다운지 또는 신다운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뭐냐면 능동적 개입자라 불러요. 이건 다운지하고 많이 다릅니다. 자, 보세요. 다운지는 뭐라고 했을까요? 어디 갔죠? 여기 있구나. 다운지 본지는 중립적 조종자를 불렀어요. 수동적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근데 얘는 뭐라고 본다? 능동적 개입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기존의 다운지하고는 많이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다음에 엘리트론 갈게요. 엘리트 이론은 본래 유럽에서 논의했던 것입니다. 유럽에서 논의했고, 유럽에 보면은 이제, 과거에 보면 이제 귀족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건데, 파레토나 모스카나 미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미엘스라는 사람이 과두제 철칙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지나가세요. 들으면 봤다 이거지. 그 다음에 밀스 헌터의 이론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지휘적 근법, 명성 적근법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다시 신엘리트론이 있습니다. 신엘리트론이 방금 얘기했던 바라츠 바흐라흐의 권력이 두 얼굴에서 무의사결정이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고요. 아래에 창고 있어요. 창고 이론이 뭐냐면 다운지를 내가 보완하기 위해서 요 얘기를 한두 개만 언급할게요. 다운지 보완한 내용 중에 하나가 풍양계 정부란 말이 있어요. 풍양계 정부라든가 중립국가론이라든가 뭐 브로코형 국가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풍양계가 있잖아요. 이런 게 있잖아요. 풍양계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비행기 같아. 근데 이 풍향계란 게 바람이 불잖아요. 그럼 얘가 어때요? 이렇게 돌잖아요, 그죠? 바람 방향을 향해서 돌죠. 풍향계 자체가 뭐죠? 국가입니다. 국가야. 바람이 뭐죠? 바람. 이게 이익집단 요구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익집단이 어떤 요구를 하잖아요. 이익집단 요구에 대해서 바람 방향대로 따르는 것이 풍향계입니다. 국가나 정부란 개념은 마치 뭐하고 비슷하다? 풍향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다운지입니다. 그래서 다운지에 따르면 국가란 것은요, 국가란 것은 사회 요구대로 따라가는 것이야. 이렇게 보는 것이 풍향계 개념이에요. 보완하는 개념을 설명했어요. 보완으로. 자, 이건 이제 다운지 엘리트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론적 모형입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요, 지금까지 본 내용을 처음에 공부를 하면서는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 뭐한 번도 생각 안 했으면은. 그래서 일단은 이거 두 가지는 꼭 알고 하세요. 뭐부터? 다운지 엘리트론. 이건 좀 알고 하시고, 이건 좀 암기하세요. 아예 그냥 뭐 기억해 두세요. 기억하다 보면 언젠가 또 이해되고, 이해되다 보면 다시 또 암기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이론이 발전한 형태 있잖아요. 이 발전한 형태는 좀 말하자면 심화적 개념이에요. 준심화. 이것도. 그래서 이건 좀 시차를 좀 두고 보시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다운지 엘리트론은. 그러면은 자, 다운지 엘리트론은 주로 어디서 논의했던 얘기일까요? 미국에서 논의한 걸까요? 유럽에서 논의한 걸까요? 미국을 설명한 내용이에요. 미국이 다운지에 엘리트에 이거 가지고 서로 간에 내 말이 맞니? 네 말이 맞니?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유럽의 개념으로 넘어가면 조금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지금 봤던 미국에서 가장 핵심적 논의가 다운지이냐 아니냐에 가지고 논의가 있었다면은 상대적으로 유럽은 국가의 역할이 강한 나라예요. 상대적으로. 엘리트론도 강하지만 국가의 역할도 강한 나라예요. 그리고, 제3세계 국가 이론이 있어요. 제3세계. 제3세계 관련된 이론이 있어요. 그런데, 유럽은 어때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국가의 역할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제3세계 국가는 이와 전혀 다른 모습이 있어요. 제3세계란 말은 우리 흔히 옛날에 후진국 불렀어요. 후진국이란 말 요즘 안 쓰죠. 왜? 후진국 보고 너 후진국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뭐라 하냐, 개발도상국 이렇게 불렀다. 개도국 불렀어요. 개도국 부르다. 요즘 개도국이란 말도 안 쓰고 대부분 다 제3세계 국가 이렇게 많이 쓴단 말이죠. 왜 제3세계냐면은 동구권이 있고 서방진영이 있고, 동구권도 서방도 아닌 나머지를 뭐라 본다? 제3세계라 부른단 말이에요. 제3세계. 원래 인도에서 옛날에 비동맹 국가를 중심으로 만든 이론이에요. 근데, 자, 어쨌든, 현재는요, 현재는 제3이란 말도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은, 구 소련이 붕괴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방과, 제3세계 국가가 되는데,
다만 유럽의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서 대응해서 결속력을 강화시켰어. 이걸 뭐라고 부르죠? EU, EC. 원래 EC에서 출발해서 지금 EU로 발전했죠. EU나 EC가 만들어진 이유는 뭐 때문이다? 미국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거죠. 미국 주도에 대한 대응으로 만든 게 EU가 되죠. 그리고 아닌 나머지를 제3세계로 부릅니다, 지금은. 자, 그런데 이 제3세계에 관련한 이론에서 몇 가지 이론이 있어요. 일단 유럽적 이론을 먼저 보면은 유럽의 이론이 조합주의와 신비법주의라 불러요. 조합주의나 신비법주의나 이거 100%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볍게만 잡아두세요. 조합주의가 시험에 나온 거는 되게 정말 드물어요. 되게 주기적으로 보면 한 5년에 한번 나온 것 같아요. 전 시험 토탈해 갖고. 그래서 많이 나온 건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만 보세요. 조합주의를 정치학에서는 코퍼라티즘이라 불러요. 코퍼라티즘. 코퍼라티즘이란 말을 쓰는데, 조합주의는 노사정협의체제를 보통 조합주의라고 불러요. 노사정협의체제. 이게 현재 한국의 조합주의 개념이에요, 이게. 노란 말은 뭐죠? 노. 노조 할때 노. 노동자, 노조. 그죠? 노동자, 노조. 그 다음에 사람 말은, 사용자. 사용자. 사용자니까 기업이 되지, 그죠? 기업. 그다음 정은 정부. 정부. 그래서 이렇게 3자의 협의하는 방식을, 협의 체제를 우리가 조합지로 불러요. 협의 체제. 3자가 결합하는 방식을 조합지로 불러요. 그런데 이것을 국가가 주도할까 또는 사회가 주도할까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국가조합주의 또 하나가 사회조합주의라 불러요. 국가조합주의와 사회조합주의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국가조합주의란 말은요, 국가가 주도하는 형태를 얘기해요. 국가가 주도하는 형태고요. 사회조합주의란 국가 아니라 사회 또는 민간이 주도하는 형태예요. 사회 또는 민간이 주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걸 사회조합주의. 그래서 국가조합주의와 사회조합주의 이렇게 대별할 수 있어요. 국가조합주의는 과거에 1930년대 이탈리아에서 나왔던 모습이에요. 이탈리아. 그리고 남미 국가에서 나왔고요. 사회조합주의는 유럽 국가에서 나와요. 유럽. 유럽의 선진 국가에서 나오는 모습을 사회조합주의라 불러요.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보는 관점이 슈미터라는 사람의 견해에 속해서 나오는데, 자, 이것을 우리나라에 적용한 것이 현재 노사정위원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사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 참여정부 때 가장 많이 활발하게 활성화돼 있었어요. 현재 와서는 뭐 얘도 식물입니다. 현재도 와서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뭐 힘이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 소속의 자문기구 성격을 가집니다, 현재는. 대통령 소속의 자문기구로서 노사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앞에 말을 붙이면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이 조합주의 모델을 우리가 한번 도입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노동정책 같은 걸 만들 때 어떻게 하죠? 국가가 일방적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국가가 일방적하는 게 아니라 기업주만 따라갈 게 아니라 노조 참석시켜서 같이 논의해 보자는 얘기예요. 근데 알다시피 얘와 얘가 만나면 기분 서로 성격이 안 좋아갖고 서로 싸움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흐지부지하고 지금 되고 있어, 이게. 자, 이게 이제 유럽식 모델을 도입해 보자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베버주의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베버 이론을 발전시킨 형태인데요. 베버 이론을 관료제 국가론이라 불러요. 자, 베버 이론은 아까 잠깐 언급했었어요. 어디서 봤죠? 그때 권력의 소재에서 봤죠. 국가 권력이 있다. 이게 베버 이론이에요. 이걸 발전시킨 것이 신베버주의라 불러요. 그 다음에 제3세 국가의 이론이 있어요. 제3세 국가 이론 중에서 여러분들 계급주의라든가, 계급주의의 칼 마크스의 사상을 계급주의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칼 마크스의 사상을 이어서 확장시킨 것이 이제 신마크스주의라고 불러요. 그리고 종속이론이라고 있어요. 관료적권위주의라는 것도 있고 신중상주의라는 것도 있어요. 아, 이제 뭐 이제 여기서부터는 거의 이제 무아지경에 빠진 것 같아요, 보니까.
행정에서 잘 다루진 않아요. 정치학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이 내용이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참고용으로 보세요. 그냥 참고로. 그럼 이제 꼭 봐야 될 내용은 뭐 봐야 된다? 방금 얘기했던 뭐 봐야 된다? 이거 다운주 엘리트론. 일단 요것만 좀 정확하게 좀 이해하세요. 이해하시고 이런 내용은 필요할 때 참고로 활용하세요.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이론이 있죠. 네트워크 이론인데, 네트워크 이론은 참여자의 문제예요. 정치인 참여자. 그래서 참여자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참여자에 대한 내용이 우리 앞에서 살짝 지나갔는데 어디냐면 294쪽에 나와요. 그래서 294쪽에 있는 참여자 살짝 보시고 그다음에 이익집단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따 쉬는 시간에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이걸 바탕으로 네트워크 이론 얘기할 겁니다. 네, 자, 잠시 후에 다시 합시다.